관계사.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대명사죠. 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영상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일단 우리가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말의 명칭부터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이 딱 들어갔을 때, 일단 관계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연결을 짓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연결을 지어서 대명사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를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대명사가 관계를 지어줄 뭐 어떤 놈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책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선행사, 즉 앞에 있는 명사를 보통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넘어가는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관계라는 문법 명칭이 들어가게 되면 앞에 선행하는 명사를 잡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떤 표현을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보통 관계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뒤에 어떤 동사 단어로 연결시켜가지고 마지막에 해석되는 게 명사 해석으로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관계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명사 역할을 한다 하면 관계대명사고, 부사 역할을 한다 하면 그걸 관계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명사와 부사의 차이점은 뭐냐? 자,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명사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럼 명사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뭔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 그냥 쓰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Tom이라는 단어를 he라고 바꾸거나, Jane이라는 아이를 she로 바꾸거나, 뭐, 이거 말고는 차이 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결시켜갖고 대명사를 하려고 하니까 굳이 he나 she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일단 이건 원리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는 단어에는 어떤 놈이 있느냐? who가 있고, which가 있고, 그 다음에 that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격을 조금 따질 것 같으면 whom이 있고, 그 다음에 whose가 있고, 그 다음에 what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who하고 which하고 that하고 whom하고 whose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하는 명사를 가져가죠. 그 다음에 뒤에 동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야의 최종 목적지는 명사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건데, what 같은 경우는 뒤에 동사 들어가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행하는 명사를 잡아먹은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이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앞에다가 명사 뜻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대명사는 말 그대로 지 혼자서 주어 자격, 목적어 자격 또는 소유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뒤에 나오는 구조는 보통 뭐가 하나 빠져 있는 불완전한 구조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말 그대로 관계이기 때문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선행사라고 하는 특정 명사, 쌤은 개인적으로 선행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명칭을 쓸때 그냥 앞에 있는 명사라고 좀더 길게 쓸 뿐이죠. 그래서 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까지, 그래서 약간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도 해주면서 대명사까지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저는 선행사를 수식하거나 부연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형용사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용사는 말 그대로 명사 발악이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줘야 되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어 동사 덩어리가 들어가야 되는 걸 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자체는 지 혼자서 주어 역할도 할수 있고 또는 목적어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연결고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통 형용사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단어는 단어대로, 구는 구대로, 절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할때 절은 항상 누가 있어요? 주어 동사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뭐 다로 해석된다기보다는 뭐 접속사가 뭐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뭐뭐 하다는 것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또는 뭐뭐 할 때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걔네 갖고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만 딱 잡아서 말씀드리면 When he was born 이라는 말을 한번 딱 볼게요. 자, 얘를 빼버리게 되면은 얘는 문장입니다. 그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when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문장이 아니라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단어가 함께 붙어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덩어리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럴 때를 보통 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as은 명사절로 이용된다. 그래서 얘는 지 혼자서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문은 여기에 지금 쭉 나오는데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콤마가 있든 없든 간에 stumpiller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대명사 쓰면 안 됩니다. 모든 어떤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되려면은 반드시 접속사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짜장면을 먹는다. 그리고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그리고 이런 말들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which가 답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굳이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 and it까지 이렇게 들어가줘야 자연스러운 이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here are occupations, they, that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they가 맞느냐, that이 맞느냐 이런 얘기인데 요게 문제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they만 딱 놓고 봤을 땐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가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exist라는 단어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exist는 존재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 스스로가 존재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뒤에 목적어 명사를 따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얘가 만약 데이가 답이었다면 여기가 생략되었고 여기가 이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동사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that으로 적용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occupation that didn't exist in the early 2000s 하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occupation들이 있습니다. occupation은 직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줘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그럼 나오느냐? 잘 나오지는 않죠. 다만 서술형에서 이제 조금 필요시 뭐 틀린 것들을 찾아서 써라라고 얘기할 때 못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꼼꼼하게 좀 봐야 된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풀이 전략 두 번째 가볼게요. 다양한 관계대명사를 중심으로 앞뒤 형태를 파악하자. 자,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안에서 그 역할에 따라서 주어,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대명사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문장의 성분, 주어 또는 목적어 등이 생략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절은 무조건 뭐예요? 불완전하다 하는 것. 즉 주어 단어가 빠졌거나 목적어 단어가 빠졌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 중학교 2학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주격은 말 그대로 주어 자격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단어가 바로 붙어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문사로 생각하실 때도 Who makes you sad? 이렇게 물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기 who라는 단어 자체가 의문사 역할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까지 다 하거든요. 그럼 얘는 누가라고 그냥 하는데요. 그럼 누가 너를 슬프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응용된 버전이 여기에서도 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선행하는 명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이런 얘기죠. 소유격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유격은 일단 명사 단어가 일단 붙어야 돼요. 왜? 소유격은 항상 뭐뭐 의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뭐뭐를 가진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세트로 두고 난 다음에 뒤에가 이제 동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명사 동사가 들어갔는데 뒤에가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요 약간 꼼수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쌤들이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하시잖아요. 소유격 뒤에는 뭐 완전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칙상으로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리만 딱 봤을 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요. 나는요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의 뭐 해볼까요? 머리카락이 컬리야 돼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곱슬머리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만 딱 보면은 나는 한 남자를 만났는데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인 남자를 만났다. 이게 원칙상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학교 때 문제 풀 때 항상 어떤 얘기를 갖고 얘기하냐면 이것만 딱 보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부어, 자, 완전하지, 이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풀 때만큼은 이게 맞아요. 문제 풀 때만큼은. 왜? 맞으면 그만이니까. 뭐 영문과 갈 것도 아닙니까? 그죠? 영문과도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근데 원칙상으로는 얘네 둘이가 세트거든요. 세트이기 때문에 이 뒤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요. I met a man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놔 놔놓고 똑같이 해봅시다. Whose hair 해볼게요. Whose hair 다음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I don't like.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얘는 이렇게 끊어버리는데 하다못해 이렇게 갖다 칩시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건 이걸 어떻게 완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 선생님 이 헤어를 이쪽으로 빼면 되잖아요. 아, 그럼 그렇게 이거 응용할 겁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좀 어렵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whose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격의 의미니까 항상 명사랑 짝을 이루어서 움직여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해석을 할 때는요, 방금 얘기했던 곱슬머리인 머리카락을 가진 한 남자, 그래서 소유격을 해석할 때는요 뭐뭐를 가진 누구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해석법을 그렇게 가도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그래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적격은 두 가지 형태로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가 명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는 명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들어갔는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봐야 돼요. 위에 건 알겠는데 왜 밑에 건 왜 그렇습니까? 자,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목적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빠졌다는 얘기는 아, 전치사 뒤에 뭐가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엄밀히 따지면 항상 전치사는 뭐예요? 명사 앞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은 짝을 이뤄줘야 돼요. 그냥 안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요? 뭐 상자 안에 가든지 뭐 아니면 교실 안에 가든지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이게 문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뭐 안에 그럼 어디 안에?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단어들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학교 2학년 때 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똑같은 후인데 쓰임이 다른 것을 골라라, 뭐 똑같은 후미인데 뭐 후미 맞느냐 후가 맞느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와 훔의 차이점을 우리가 얘기할 때 후도 사실은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M자가 들어가는 경우는요 항상 전치사가 앞에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훔을 써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까지 마찬가지 보시면 되겠고, what은 단골 손님이죠. what은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뒷구조가 방금 얘기했던 완전한 구조냐 불완전한 구조냐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불완전한 구조고 앞에 명사가 없으면 얘는 what이 맞고 그게 아닐 거 같으면 다른 단어로 들어가야 되겠죠. 뭐 제일 많이 나온 단골 선택형이 what이냐 that이냐 아니면 what이냐 which이냐 뭐 이런 것들, 예전에는 뭐 또 what이냐 whether이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 수능 기출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예문은 뭐 따로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뭐 which이냐 whose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꼼수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부분이 만들어진대요. 끝났잖아요. 맞죠? 뒤에 뭐 from over 80% natural renewable resources 하니까 이거는 전치사 명사자니까 얘는 뗐다 치고, 선생님 수동태네요. 완전하네요. 그럼 후진가 봐요. 네.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원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겠죠? 아니 문제 잘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누군가 하겠죠. 문제만 잘 맞추면 되지. 네. 문제만 잘 맞추면 돼요. 네. 근데 좀 씁쓸하죠. 그런 걸 생각하면요. 문제 잘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뭐 인정받는다? 그게 과연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정통 문법을 따지는 게 그럼 맞느냐? 그것도 좀 말하기 좀 어려워요. 중간은 가야죠. 자,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관계사나 아니면 접속사나 한 가지 내가 분명히 특징을 말씀드려요. 항상 관계사든 접속사든 간에 동사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 단어 앞에 동사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다자로 해석되는 동사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관계사나 아니면 접속사가 들어갔을 때 동사가 뒤에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요 동사가 멀리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나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동사야 당연히 얘를 수식해주는 것밖에 안 되겠죠. 뭐뭐 하는 것 하든지 뭐뭐 하는 명사라 하든지 그렇게 들어가서
얘는 뭐뭐는,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뭐뭐는이에요. 마지막은 뭐뭐 하는 것은 또는 뭐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의 공사가 뭐뭐 다짜로 해석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까지 눈여겨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위치하다 보니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긴 전치사 명사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명사를 선행하는 명사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자, 요 말이 일단 중요합니다. 문맥상 파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맥상 파악해줘야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뭐를 묻는 거냐면은 본인의 해석 능력을 키우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man이라는 단어가 하나 칩시다. a man. 그 다음에 in the classroom 이렇게 해볼게요. 이래놔놓고 뒤에다가 지금 뭐 관계대명사 하나를 넣어야 돼요. who를 쓸 것이냐, which를 쓸 것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뒤에 뭐가 나오냐 하니까 realized that 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realize라는 단어 뜻은 깨닫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깨달을라 하면 교실이 깨닫습니까? 사람이 깨닫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깨닫죠. 그러니까 교실이 깨닫는다, 무슨 문학작품도 아니고 교실이 아니라 사람이 깨닫는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선행하는 명사만 보고 이걸 관계사 답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who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중학교 2학년 처음 우리가 문법을 조금 확장해서 많이 배우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one of the people.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한다 칩시다. 물론 people 말고 다른 걸로 해볼까요? one of the boxes 해봅시다. 이래 놔놓고 여기에 is냐 or이냐 이런 것 딱 물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I am your he is 하다못해 초등학생들도 I am your he is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다 보면 to 부정사가 되었든 동명사가 되었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되었든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앞에 단어만 보고 얘를 어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얘 같은 경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 이게 전치사 명사가 끊어버리니까 얘가 하나 있으니까 얘가 is라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몇 번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동사의 역할, 즉 이 동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면 다 틀리죠. 모르는 경우면. 아시겠죠? 모르는 경우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했던 문맥상 파악해서 선행하는 명사를 정확히 찾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문 하나. 자, David was taking a rest with his son in the area near the stadium. 경기장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 놔놓고 which와 who가 나왔어요. 얼핏 딱 보면 stadium이 선행사기 때문에 which를 답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뒤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had played soccer 합니다. 축구를 했대요. 경기장이 축구를 합니까? 사람이 축구를 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축구를 하죠. 그러니까 얘는 선행하는 게 누구예요? son을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답은 who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the winner was a Korean student from one of the well-known laboratories in Korea. 자, 한국의 유명한 실험실 중에 한 곳으로부터의 그 한국인 학생이 바로 그 승자였답니다. 자, 그러면 which와 who가 나왔는데, 자, 뒤에 보세요. majored in robotics, 그러니까 로봇 공학을 전공했다라고 얘기하죠. 한국이 전공을 합니까? 학생이 전공을 합니까? 그렇죠. 학생이 전공을 하죠. 그래서 얘가 선행하는 명사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석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이걸 무슨 과목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관계대명사 대 동격에 대 접속사 대수를 구별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뭐 일단 원칙은 내가 적용을 해드릴게요. 관계대명사 대수는 자 이거 옛날에 뭐 대세 쓰임 하면서 내가 엄청나게 길게 설명한 적은 있거든요. 이건 한번 정리하고 끝낼게요. 이거 다시는 내가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설령 알더라도 그닥 그렇게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해석적으로 봐야 되니까. 대시 만약에 관계대명사 잡고 뒷구조가 디테일하게 갑시다. 뒤에 동사 블라블라 뒤에 명사 동사 목적어 없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뒤에 명사 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뭐 없어
그 다음에 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는 관계대명사 대시 맞아요. 그런데 대시라는 단어가 뒤에가 완전한 구조로 들어가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또 명사가 있어가지고 주어, 목적어, 보호관계가 성립이 돼. 그럴 경우에 잘 들으세요. 그럴 경우에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요. 앞에는 생각이나 말과 관련된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 대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명사절 접속사 대신 두 가지로 무조건 해석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뭐가 뭐뭐하는 것. 두 번째는 뭐뭐가 뭐뭐한다고 하는 것. 이 해석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해석이. 이 해석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고, 당연히 생각과 말과 관련된 동사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Think, Believe 이런 게 있죠. 생각을 나타내는 거는. 말과 관련된 거 가장 대표적인 건 Say나 Announce나 이런 거 있죠. 알리다, 연설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ddress도 그렇고 하다못해 Speak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at이라는 단어 앞에 지금 뭐가 들어갔냐면 이 명사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생각이나 아니면은 뭐 소문이나 뭐 이런 것들,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 해가지고 추상명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뭐 믿음, 소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생각, 그럼 뭐 루머, 팩트, 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문 관련된, 아 소문 아까 루머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그래서 대전제는 뭐냐면은 명사 들어갔고 완전한 거 들어가면 무조건 되십니다. 근데 이 대신 관계대명사 대신 아닙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뭐 한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 아니입니다. 동사 아니. 그래서 대시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이게 되는 경우라면 대부분은 저것, 저머시기 그런 얘기로 많이 하죠.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지시대명사로 많이 배웠던 거니까. 근데 얘 앞에 명사가 들어갔다. 그리고 뒤에가 뭐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뭐가 됐든 간에 얘는 뭐뭐한은으로 해석. 아시겠죠? 고등학교는 어차피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전부 다 해석에 어떤 그 방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해석법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술형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해서 우리나라 말이 뭐뭐 하는 것을 또는 뭐뭐 한다라고 그렇게 들어가면 항상 대시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를 쓸 수 없는 경우를 알아두자.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콤마 뒤에 대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유는 헷갈려서.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콤마 뒤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말 그대로 헷갈려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대시를 쓸 수 없다. 그런데 in that은 예외입니다. in that은 지금 잘 보시면 뭐뭐라는 점에서 간 뜻이 있죠. 그리고 in that은요 약간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은 약간 근거 역할이에요. 근거 역할. 예를 들어서 조원우는 성격이 좋음에 틀림없다. 모든 친구들의 부탁을 들어준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조원우는 좋은 얘기 해줬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잡기. 관계사절 안에 절이 삽입될 수 있다 하는데 이런 삽입절 관련된 얘기도요 마찬가지로요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필자, 즉 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때예요. 지금 잘 보면 아시겠지만은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화자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화자가 말을 하거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우는 한 여학생을 만났다. 그 여학생은 예뻤다. 그럼 다시 원우는 예쁜 여학생을 만났다. 한 여학생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원우는 지가 생각하기에 예쁜 여학생을 만났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지가 생각하기에 하는 말이 들어갔잖아. 그러면 그때는 he thinks, 아 he thought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학생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그 여학생은 당연히 예쁘겠습니까? 모르죠. 원우 입장에서는 예쁘다는 건데 우진 입장에서는 별로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뭐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소진이가 어떤 남학생을 만났는데 쟤 정말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현이가 딱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생각이 뭔가 조금 들어갈 때, 즉 화자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갈 때는 저렇게 삽입도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예문은 뭐 따로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요. 따로 얘기 안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watch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죠? 자, 얘는 어법상 뭐 적절한 표현을 고르시오 하는데 일단 선행하는 걸잘 보니까 뒤에 내용 볼게요.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 행동을 취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행동을 취하는 거니까 행동 취한 건 사람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who가 됩니다. 자, 2번. 실제로 많은 유명한 작품들은요, 칠해졌는데 from 대시냐, from what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이 앞에도 선행하는 명사가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what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봤던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드블린에 있는 그녀의 학교에서 그녀가 봤던 것으로부터 이 작품들이 칠해졌다는 얘기니까 얘는 what이 맞습니다. 대관계 대명사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답이 위치입니다. 이거 왜 위치냐? Whose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 I가 인칭 대명사잖아요. 인칭 대명사인데 여기다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 또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대명사 두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뭐뭐에 나 이런 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위치로 가야 된다는 거. I hope you like this novel. 그래서 나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이 소설을 좋아하기를. 어떤 소설이냐? 내가 썼던 소설이죠. 뭐할 때? 내가 고등학교를 시작했을 때. 자, 그 다음에 which와 whose가 나왔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now the country has several science genius schools. 하니까 몇 명의 과학 천재 학교를 그 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놔놓고 which와 whose가 나왔습니다. 일단 뒤에 한번 볼게요. students.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students take the AI technology course. 꼼수로 가볼게요. 얘를 명사 주어로 생각하고 얘가 동사로 생각하면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그나마 완전한 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whose가 됩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학교는 학교인데 결국은 이 학생들을 가진 학교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Despite the facts 이래놔놓고 they were so close to the police officer입니다. 자, they가 일단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경찰서와 매우 가깝대요. 그러면 얘 자체가 완전한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that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쯤 응용 버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despite the fact that을요 하나로 이걸 묶어버리게 되면 뭐가 나와요? although가 나와요. although나 도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그것들이 경찰서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뜻이 돼버리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lthough나 do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타낸 양보 접속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 월요일이라 할지라도 학교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일 실제 월요일 맞다 치면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쓰고 바르게 고쳐라. The king had an elegant daughter. 그 왕은 우아한 딸내미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 딸내미의 태도가요, 되게 능동적이고 낙관적이래요, 자기 스스로만큼이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큼이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왕을 얘기하는 거고, 왕만큼이나 되게 능동적이고 낙관적인 어떤 태도를 가진 딸내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럴 경우라면 소유격이 맞기 때문에 얘는 동그라미가 맞고요. 자, at that moment, I was excited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잘 보시면요. I could do something for the sick children.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되게 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잘 보세요. 얘는요, 일단 틀렸다는 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를 선행하는 명사라고 하겠습니까? which인데? 아니죠. 그래서 일단 그럼 in which는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고 뒷구조를 한번 볼게요.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 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하나의 어떤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 뜻이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가 있었습니까? 뭐뭐라는 점에서 가는 인댓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되게 신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뒷말은 필요가 없고요.
3번 pie the fly catchers are tiny birds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동사 때려서 새라는 말은 나왔어요. 그럼 얘가 샌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help 잡고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서로를 도와주는 작은 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맞는 거죠. 그죠? 얘는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a classmate. 자, 한 반 친구, 내 반 친구는요 빨간색을 사용했는데 전통적으로 좋은 운을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콤마 다음에 that은 결국 관계대명사 that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앞에 콤마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that이 아니라 which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on the first day, 첫날요. 저는요, I walked on the streets of a sweet smell.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 놔놓고 지금 what I felt work 하죠. What I felt work. 자, 여기 지금 I felt도 들어갔는데다가 월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월이라고 얘기한 거는 smells를 대신해주는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명사로 들어갔으니 얘는 뭘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that 또는 which로 바뀌어야 되겠죠. 왜요? what은 본질적으로 선행하는 명사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일단 별표 쳐주세요.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자, You were surrounded by trees in deep forest. 깊은 숲에서 나무에 의해 여러분들은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 놔놓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50m 이상의 높이를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어 동사 두 개가 연결되려고 하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콤마가 접속사 역할 아닙니까? 콤마가 접속사 역할을 하려면 뒤에 어떤 말들을 더 때려가지고 콤마나 더 찍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병렬구조 스타일이 가야 돼요. 병렬구조 스타일.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을 일종의 접속사를 하나 들어가 있다 치고 대명사를 써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and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and하고 them을 합쳤는 관계 대명사로 바꾸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many of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숲에 있는 나무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무는 사물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many of는 그대로 쓰고 얘를 위치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몇몇 과학 연구들은요, 믿을 만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 증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증거 다음에 위치가 나왔네요. 그럼 명사니까. 명사 뒤에 위치인 거는 맞아요. 자, donating is a powerful way. 기부하는 것이 강력한 방법이래요. 뒷구조 완전하네요. 그죠? 그럼 얘가 잘못됐지. 그리고 우리 증거라는 단어는 추상명사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 대수로 넘어가야 된다 이 얘기죠. 3번 헨리의 부모님은요 그에게 음악 그 자체의 즐거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It is then makes him play the piano at home.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단 여기에 마침표가 딱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문장은 별로 지금 쓸모가 없는 겁니다. 얘는 그 자체가 해석이 다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that이라는 단어가 관계대명사, 만약에 뒷구조 보세요. that 뒤에가 지금 완전한 게 아니라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that이 그럴싸한데요. 근데 보니까 is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야. 그러면 동사하고 뒤에 불완전하면 that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what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what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요. had a sickness. sickness를 가졌어요. 무슨 sickness예요? 비타민 A의 부족으로부터 약이 되어지는 sickness를 가졌대요. 아픔을 가졌다, 통증을 가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놓고 콤마 찍고 that 이렇게 딱 들어갔어. 자, 보세요. 콤마 찍고 that 들어갔고 뒷구조가 불완전한 구조야. 그럼 답 나왔지. 뭘로 바꿔? which로 바꿔. 자, why don't you try to find something what? 자,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what? something 명사입니다. 안 들어가죠? 그럼 something what 대신 뭘로 바꿔야 돼요? 대수로 바꿔줘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말에 맞도록 다음 어구들을 바르게 배열하세요. 배열하세요. 필요한 어구만 선택해서 배열할 것.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사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늦추는데 그것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콤마 찍고 그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위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위치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늦추는다는 것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콤마 찍고 위치 들어가는 거는 앞에 선행하는 명사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문장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이 늘린대요. 그럼 늘린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extends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통기한을 늘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뭘 늘려요? the expiration date를 늘린대요. 뭐의? 식품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of 그 다음에 of 더 없죠 지금 of food products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그 숲은 희귀 식물들의 서식지인데 그들의 대다수는 자, 콤마 찍고 왜 그들의 대다수예요? 그럼 대다수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대다수, the majority 그 다음에 of 그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서식지, 그 숲 지금 사람 하나도 안 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의 대다수 했으니까 여기는 위치가 들어가야 되겠고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최소한 all found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기 not이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배열하시오기 때문에 단어 추가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럼 얘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어디에서가 부정어구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nowhere els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which are found 이렇게 잡아놔놓고 nowhere else라는 표현이 그 뒤에 들어가면 되겠죠. 항상 이제 nowhere, nothing, none, nobody 이런 것들은 항상 동사 단어와 연관시키는 부정어구라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볼게요. 학생들은 충분한 수면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줄 두 명의 전문가에게 강의를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은 들을 것이다 강연을 그러면은 누구에게 강의를 들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강의를 들을 거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예요? to experts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두 명의 전문가에 의해서 들을 것이다 그러면은 무슨 사람이에요? 말해줄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두 명의 전문가를 지금 to experts라고 얘기했으니까 말해줄 칼락한 뭐뭐 할 동사 할 명사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럼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니까 who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말해줄 했으니까 앞으로 뭐뭐 할 거잖아요. 그럼 will 다음에 tell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누구에게 말해준다고요? 우리에게 말해준다고요. 얘는 수요 동사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 그대로 들어가고 뒤에 직접 목적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 4번. 거미의 언어보다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를 가진. 자, 가진이라고 했어. 가진. 자, 가진이란 말이 들어가면 항상 무슨 격? 소유격을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동물은 동물인데 어떤 동물? 가진 동물. 뭘 가져요? 언어를 가진 동물이에요. 그럼 whose 다음에 languages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가지는. 그러면은 그 다음 볼게요.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래. 그러면 수행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perform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복잡한 기능이라고 그랬으니까 더 복잡한 more complex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기능이 뭐 남았어요? function 남았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5번. 나는 우등생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종종 잊어버리곤 했다. 자, 보세요. 내게 가르쳐주신 것을 잊어버리곤 했대. 그럼 여기에 것을 잊어버리곤 했다. 앞에 선행하는 명사 없다. 그러면 수업 중에 선생님들께서 가르쳐주신 뭘 가르쳐줬다는 얘기가 없죠. 그죠? 이렇게만 딱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구조로서 what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그러면 선생님 다음에 주어가 들어가야 될 거 아이가 선생님이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에요? 내 선생님이니까 my teachers 그 다음에 가르쳐주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과거형으로 끝났으면 대부분 수식에서 들어가는 동사들도 불변의 진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과거형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teach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taught가 들어가야 되겠죠.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니까 당연히 네가 들어가야 되겠지. 내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줬대. 뭘 가르쳐줬단 말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 what이 들어가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말에 맞도록 다음의 어구들을 바르게 배열하시오. 주어진 어구로만 배열할 것. 대소문자 구별할 것. 당연히 첫 글자는 대문자. 과거의 사회가 장애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사회가 장애인으로 여겼던. 그럼 사람들이 여겼던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뭐가 들어가요? 관계대명사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훔이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사회가 여겼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면 주어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사회, society. 그 다음에 여겼대요. 여겼대. 리갈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필요시 어용 변화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겼다 했으니까 리갈리드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사회가 장애인으로 여겼던 장애인 어디 있습니까? The handicapped.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거에 뭐예요? In the past. 그러면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as가 남았잖아요. 장애인으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뭐뭐로 하니까 이 자리가 as가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whom, society, 그 다음에 regards as the handicap, 그 다음에 in the past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이 나라의 많은 도시 이름들은 사실을 반영한대요. 반영한대요. 사실. 그럼 사실. The fact. 근데 무슨 사실? 이 지역의 초기 이주민들이 주어 사람이 얻다 동사 프랑스 사람 보어 됐습니까? 근데 지금 마지막에 뭐로 끝났어? 는으로 끝났잖아요. 동사는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대시 들어가야 되겠고 주어 동사 보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가 아니라 대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지역의 초기 이주민들 그러면은 immigrants in this region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뭐뭐였다 그럼 당연히 뭐 들어가요? were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인 French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지금 빠진 게 초기 이주민이죠. 그러면 여기에 the early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early 발음 똑바로 해라. 이거 early 하지 마라. 귀스러움 있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현자의 돌은 젊음을 붙잡아 두는 힘을 가진다고 그들이 생각하는 전설의 물체이다. 물체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물체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they think.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뭐라고요? 젊음을 붙잡아 두는 힘을 가진다고. 힘을 가진다고. 힘을 가진다고. 그럼 가진다고. 맞죠? 가진다. 그러면 여기 일단 관계대명사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대시 들어가겠죠. 가진다. 그럼 가진다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have 또는 has가 들어가는 아이템이고. 선생님 아이템은 복수명사 안 가능해요? 앞에 어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has가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뭘 가진다고요? 힘을 가진다고요. the power. 무슨 힘요? 붙잡아두는 힘이에요. 붙잡아두는 힘. 그럼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붙잡아두는 힘. 그러면 recapture youth 하죠.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붙잡아두는 젊음을 붙잡는 젊음을 붙잡아두는 힘이에요. 관계대명사 우리가 얘기할 때 있잖아요. 대시 됐든 후가 됐든 아니면은 위치가 됐든 간에 걔네를 안 쓰고 그냥 동사 원형으로 쓰려고 하면은 그때는 그 투가 들어갑니다. 뭐뭐 할 거. 왜 우리가 그 배웠던 거 있잖아. 투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 지닌다 즉 하잖아요. 그래서 투를요 만약에 됐던 위치나 후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고 시제에 맞게 또는 수에 맞게 이렇게 이제 동사를 바꿔준다 이런 얘기죠. 4번. 소나무 한 그루를 병들게 하는 것은 소나무 한 그루를 목적어 병들게 한다. 동사. 그러면 것은. 그럼 것부터 먼저 써야 될 거예요. What. 병들게 하는 것은. 그럼 뭐뭐 하다. 뭐뭐 하게 만들다. Makes. 그 다음 병들게 한다 했는데 목적어 소나무 한 그루잖아요. 그러면 one pine tree. 병들게 한대요. Suffer.
뭐뭐하게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되는 것들이 대부분 사역동사로 해석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자, 5번. 파란색은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초록색과 같기 때문에. 자, 그럼 because가 먼저 시작됐네. 자, because가 먼저 시작됐다는 얘기는 뒤에가 당연히 주어동사 들어가야 되는데 파란색은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초록색과 같대. 그러면 저기서 뭐를 써야 됩니까? 일단 파란색은 초록색과 같다라는 말부터 먼저 써야 되겠죠. 그럼 뭐부터 써야 됩니까? 파란색, the color blue. 그 다음에 같다, 뭐 해야 됩니까? 같다, to the same as green. 이까지가 같다예요.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뭐 한다는 점에서인데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뭐가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럼 파란색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를 대명사로 뭘로 바꿔요? is로 바꾸잖아요. 그럼 막 느끼게 한다라는 점이니까 뭔가 느끼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해야 되니까 inspires. 그 다음에 신뢰하는 명사를 일단 넣게 되면 trust가 여기 들어가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눠놓고 봅시다. 다 썼죠? 그죠? 그래서 as green in that it inspires trus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자, 이제 유닛 14으로 넘어가게 되면 관계 부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건데 이 관계 부사는 초반에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초반에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 얘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일단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일단 책을 먼저 한번 좀 볼게요. 책을 먼저요.